한국군은 군사작전 면에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민사 심리 면에서도 어느 우방군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670만 월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섭외 정의를 확립해서 국가적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월남 정부의 국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군사작전과 함께 공산군과 선량한 국민을 분리시키는 심리전을 펴 진실한 월남인의 부호시 되고 있습니다. 우방 건설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외통을 수탕하고 치안이 확보되면 한국군은 우선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경법을 지도합니다. 본국에서 보내온 한국의 농기구를 이용해서 타종에서부터 수박 타작에 이르기까지 한국식 농경법을 직접 지도하는 한국군의 노력은 약탈과 억압을 일삼는 베트콩과는 좋은 대조가 되어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다른 연합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월남 정부로 하여금 한국식 농경기구를 도입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최사령관의 방침에 따라 피난민들을 알뜰히 보살펴주고 있어 이에 감동한 주민들은 비트콩의 동향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작전을 언제나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또한 작전 중 발생한 이들 피난민과 주둔 지역 내의 흑빈자 등 생계 위협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국 배급 등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의료봉사는 전투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봉타우에 있는 이동외과 병원의 활동으로 월남인들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뒤 각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내의 주민을 위해서 진료소를 설치하고 따뜻히 보살펴줌으로써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방군 의료반과 합동 진료를 할 경우 한국군 의료반에만 환자들이 몰려들어 우방군 의료반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 의료반의 기술적 우위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월남인을 진정한 보스로 대하는 한국군의 친절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밖에 전쟁 미망인에게는 본국에서 보내온 재봉틀을 기증하거나 부대에서 가축을 길러 영구적인 생활 대책을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주둔 지역의 주민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월남 정부의 재건 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월 한국군은 전투의 여가를 이용해서 후방 건설 지원에 나서 지난 2년 동안에 228km의 도로 신설 및 보수를 비롯해서
44개소의 교량, 55동의 교실, 434동의 가옥을 건설했으며 그 밖에 진료소, 우물, 도서실, 시당, 면사무소 등 31개 종목에 달하는 건설을 함으로써 월남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밖에 이민족 의식을 갖지 않게 하고 월남 국민에게 진정 월남을 돕는 한국군임을 깨우치기 위한 각종 신선 행사를 벌여 한월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동안 156건의 자매결연, 120회의 경로회, 151회의 어린이잔치, 82,700회의 연예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은 자기 가족을 대하듯 한국군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의 표시로서 모든 장병은 월남 노인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함으로 예의 바른 군대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태권도로 단련된 강인한 한국군의 체력은 월남인들을 압도했습니다. 64년 9월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 10명이 파월되어 주요 군사학교에서 지도하였으며 전투부대가 파월됨으로써 부대 내의 유단자를 동원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과 남녀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연무시범을 실시하는 한편 직접 지도를 해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67년에는 한국 태권도협회를 조직 전국 각지에 5개 지부와 39개 기관에 교관 82명을 배치하고 태권도 보급을 강화해서 한국군의 강력한 체력을 과시하고 한월 간의 정신적 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